한 주간 가장 가산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달라시아 댓글 뉴스 환영드립니다. 임영웅 볼 중퇴에 얽힌 안타까운 사연.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볼 흉터에 얽힌 사연이 공개됐습니다. 임영웅의 관계자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임영웅이 사고로 담벼락에 꽂혀있는 유리병에 얼굴을 찍혔다. 당시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해 큰 상처로 남게 됐다 하면서 가수 데뷔 과정에서 흉터 제거 수술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안면신경을 건들 수 있다고 해서 수술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영웅아, 흉터 없는 사람 없다. 신경 쓰지 마라.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멋진 청년으로 돌아와 우리를 즐겁게 하네요. 감사해요, 영웅님. 곱상한 얼굴에 흉이 있어 안타깝지만 그 또한 삶의 기록인걸요. 영웅님 응원합니다. 얼굴 흉터가 뭔 대수, 흉터 있어도 우리 영웅씨 예쁘기만 한데 노래는 늘 감동입니다. 노래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. 임영웅님 노래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의 소유자 임영웅. 임영웅님 반듯하게 성장하신 듯 미인이신 어머니 닮아 머리 부터 발끝까지 잘 생기셨습니다.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영웅아,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랑 듀엣 한번 하자라고 아이디 나오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.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어린 시절 힘들게 견뎌왔던 그 모습들이 노래에서 나오는군요.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